자,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꽈리고추하고 매운 고추 조금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냄비에다 넣어주고 냄비보다 집에서 뚝배기 쓰면 돼.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한 국자. 이렇게 끓이면 밥에 물 말아서 아니면 누룽지랑 먹을 땐 딱 좋아. 근데 밥이랑 먹을 땐 짜. 근데 짜니까 이럴 때는 물을 섞어줘요. 1:1로. 그리고 너무 많이 넣을 거 없어. 이렇게 자박자박 할 정도로. 요거 의외로 밥도둑이에요, 이거. 그것도 수분이 다 날아가야 되나요? 이거 수분이 아니지. 끓어서 어느 정도 이거 금방 끓어갖고 색감이 살짝 지져봐야 그냥 향이 바로 배니까. 그럼 요것도 오래 가겠어요. 뭘? 냉장고에 두면. 이게 무지하게 오래 가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뭘 끓여놓고 뭘 가는 그때그때 조금씩만 해 먹으면 되지. 그치.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뭐든지 다 돼. 자, 다 됐어, 벌써. 여기에 아, 그치, 저기. 여기 고춧가루 뿌리면 안 돼? 아니, 매운 고추에다 못할 고춧가루. 아니, 그래도 저기 뭐야. 색깔? 그건 알아서 집에서 해 먹을 때 그렇게 해 먹어요. 어때? 맛있네요. 꽈리. 맛있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다. 야채만 먹었다 싶어서 이제 오늘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두부. 두부. 아. 두부조림 하려면 진짜 아. 손이 많이 가서 못 하잖아요. 두부조림이 참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걸. 두부조림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는 깜짝 놀랄 거예요, 봐요. 두부조림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는 깜짝 놀랄 거예요, 봐요. 두부조림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는 깜짝 놀랄 걸 봐요. 하나, 둘. 정확하게 3등분. 이쪽 게 큰데요? 이쪽 게 큰데요? 아, 그래? 이게 약간 좀 딱딱한 두부로 해야 되네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무 조림용으로? 아무 두부나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냄비나 뚝배기가 너무 깊은 거 말고 이렇게 약간 이것도 약간 이 느낌이네, 그럼. 그죠? 그렇지.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잘 보세요. 여기는 좀 뭔가 들어가야 돼. 이 상태에서 아까 썰어놨던 파하고 고추 쏴. 선생님, 두부도 꽤 오래 먹어도 되죠? 아, 두부 상해, 금방. 그럼 콩은 금방 상하죠. 그럼 콩자반은 오래 가잖아. 그건 자, 이 상태에서 거잖아. 간마늘 있잖아요, 간마늘. 간마늘 넣어주고 고운 고춧가루 조금, 굵은 고춧가루 하나. 이거 비율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만능 역시 진짜 만능 소스다. 아니 본인들이 먹어보니까 알 것 같죠. 그렇죠. 네. 한 국자 넣고 아, 물. 물 똑같이 이것도 한 국자. 오 이거 진짜 빠르다. 아니, 선생인데 그럼 아무래도 좀 달라. 아니요. 이거는 이거 하는 사이에 우리는 막걸리 용해서 달래간다. 달래간장에 똑같이 마늘 조금 넣어주고 반 숟갈 달래.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고춧가루? 네, 들어가야 돼 이거. 고춧가루 숟가락하고 1:1로 섞어주고 깨 넣어줄게. 깨도 넣어줘요? 원하면. 아, 달래는 깨가 들어가 있어. 또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그다음에 이거 반 숟갈? 반 숟갈. 여러분 얘는 이건 죽음이죠 이거. 걔 밥 어디 가서 밥? 밥을 아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밥을 다 먹었구나. 저거 남은 거 갖고 우리 나눠 먹어야 돼. 잠깐만. 아니요. 이거 지금 정말 없어요. 잠깐만. 여기다 나 먹지 말고. 잠깐만. 돌리면 되잖아. 햇밥. 햇밥 말고 나도 가만히 있어. 아니 햇밥. 아 진짜. 햇밥 돌리면 되잖아요. 햇밥 돌려요. 자 전무 햇밥 뭔가. 햇밥도 여기 또. 김 무조건 이거는 아, 이 김을 싸 먹어야. 재래김. 돌김, 재래김, 파래김 다 돼. 하지만 양념에 안 된 김을 먹어야 돼. 생김. 쇠김이 아니라 생김. 쇠김이 아니라 생김. 쇠김이 아니라 생김. 이상한 애들 많이 치시네. 세 개 넣어도 돼요. 세 개 넣으면 2분? 아니지 형 똑같지? 1분 30초. 야 이 형 봐. 세 개 넣었다고 세 배 돌리려고 그래. 생김 굴 때는 네. 이거 잘 알아. 생김 굴 때는 절대 한 장씩 굽는 거 아니에요. 두 장씩 아~ 겹쳐서 구워야 돼요. 타서? 타서. 아. 아, 이거 원. 아, 이거 원. 옛날에 또 이렇게 김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이게 김은 이렇게 먹는 거지. 이게 또 건강에도 좋아요. 간도 두부는
적당히 두부는 뭐 적당히 간 뱉다고 하면 된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끓이면서 적당히 봐요. 비주얼 봐요. 어때? 완전 맛있겠어요. 야, 이거 맛있겠네. 끝내주죠, 이거. 오. 얼마나 빨라. 자, 시간 스탑. 얼마 걸렸어요? 30분 넘고. 30분? 25분. 30분? 25분. 아까 10분 빼야지. 25분. 25분. 네, 이거. 얼추 30분입니다. 25분. 25분이면 아까 5분을 빼야지. 근데 아무튼 앞에 많이 그러니까. 했다 이거지 이제. 그리고 지금 몇 개를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해내죠. 야. 네. 그러니까 이런 간장 하나 해놓으면 뭐든지 다 돼. 지금 내가 급하게 만든 거 이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감자 있잖아요. 감자 저 감자 말고 그러네. 일반 감자 썰어서 큐빅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그냥 이거 넣고 물 넣고 졸여내면 바로. 소세지도. 소세지도 되고 다 돼. 밥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먹어봐야 알아. 이거 죽어 이거. 이걸 내 입으로 뜨개기 이거. 호준아. 네. 지금 먹어라. 네. 김 넣어줄게. 아, 맛있어. 아, 이거 말할 게 없지. 와. 다 달래 들어갔다고 그냥 향이 끝나야 되구나. 소스가 시원하네. 아, 김 맛있어. 네.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달래가 사실 달래에다 그냥 간장만 하잖아요. 여기도 고기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풍부한 네. 맛이 있고 두부 아 참 두부를 먹어봐야지 두부. 밥이 안 타. 완전 맛있지. 아 전 개인적으로 두부가 맛있네요. 그냥 고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빠르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맛있게 한다는 게 놀라운 거지. 그렇죠. 그거 그게 필요해요. 오늘은 잠깐만 보여준 거야 내가. 와, 저 소스 하나인데 맛이 다 달라. 그렇죠. 자,